가보면 알아요. 네. 제가 캠핑을 막 1박 2일로는 많이 안 가는데 한강엔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자주 가는데 우리는 좌식 생활하는데 네. 저 집은 입식이네? 그럼 그때 느껴지는 빈부의 격차. 아, 되게 좀 그래요. 아, 네. 이게 불편할 것 같지만 막상 의자 가져가면 효자인 것처럼 네. 테이블도 정말 그렇죠. 필요한 제품인데 있어야 돼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선택한 아이템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K사의 우드 테이블입니다. 뭐야. 일단 예쁜데요. 너무 예뻐.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 일단 예쁜데요. 저는 저거 보고 저거 카페에도 예쁘겠는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박스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캠핑을 떠나기 전에는 이 안에 가서 먹을 식자재, 버너, 과자, 종이컵, 접시들까지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 박스 양 옆을 들어 올리는 순간 트랜스포머처럼 테이블이 됩니다. 예. 심지어 사이드 테이블도 내장되어 있어서요. 박스의 뚜껑 역할을 하던 두 개의 상판 중 하나를 내부의 틀에 끼우면 버너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리 전에는 안에 담아온 식자재를 꺼내서 세팅하고 요리하는 동안에는 사이드 테이블에 가위나 집게 같은 조리 도구를 놔두거나 버너로 찌개를 끓일 수가 있고요. 요리가 완성되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거죠. 게다가 캠핑을 끝낼 때도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정리할 여러 가지 쓰레기를 그냥 이 박스 테이블에 다 몰아넣고 일단 차에 실어놓는 거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캠핑을 마무리할 수가 마음에 있습니다. 든다. 아니 일단 너무 예뻐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좀 무거울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볍지 않습니다. 이 남자분들의 후기를 봐도 이것저것을 넣어가면 그래도 10kg이 넘기 때문에 무겁대요. 근데 캠핑을 자주 다니는 고수들이 구입을 해서 이게 차에 싣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장점. 나무로 만들어져서 예쁘죠? 저도 그게 예뻐서. 일단 캠핑 가면 그 밥 먹고 상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감성 캠핑에는 뭐 딱이고요. 여성분들도 이 박스 테이블은 정말 예뻐라 하시지만요. 뭐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찍으시는 그런 남자분들도 감성 캠핑의 참맛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인정. 저는 그 아까 입식 테이블 사용하셨던 네네. 그 빈부 격차 느끼게 했던 가족들은 은색 테이블 있죠. 은색 산 같은 거 착착착 피는 거 C사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만 봤었는데 저거는 그냥 위에 사과 하나만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가족들끼리 캠핑을 가셨을 때 뭔가 뭐 준비가 안 됐거나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좀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항상. 많이 다니셨으니까. 항상 있죠. 그래서 항상 또 근처의 동네 슈퍼마켓을 또 가게 되죠. 뭔가를 네. 두고 와서. 네, 네.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면 그냥 저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그 용품이랑 그런. 뭐 컵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차 안에 그냥 통째로 넣어두면 될까? 네.